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향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 팀장은 트럼프 전문가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배신했어요. 그렇지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이상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풀어봅시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9. 다우지수로 9.99% 빠졌잖아요. 9.99%가 빠졌는데 이 수치가 하루 낙폭을 보면 역사상 네 번째. 퍼센테이지로 아니면 포인트로?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9.99%가 퍼센트로 역사상 네 번째 빠졌고요. 문제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1987년 10월 19일 검은 블랙 먼데이. 블랙먼데이 87년 10월 19일 10월 19일. 22%. 그다음에 2등, 3등이 뭐냐면 1929년 10월 28일, 29일. 10월 24일. 10월 28일, 29일. 28일, 29일. 27, 28. 그러니까 대공황. 예, 대공황 때. 그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무섭죠. 무섭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단 영향을 줬던 트럼프의 기자회견. 트럼프가 유럽과 교류를 중단시켰잖아요, 일주일간. 근데 그렇죠. 문제는 유럽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원래 상의 안 하잖아. 상의 안 하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뭐 움직이다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뭐 거의 한 10%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중간에 연준이 갑자기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9%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러니까 플러스 한 5% 정도? 6% 정도가 저점 대비 올라갑니다. 근데 그 뒤로도 계속 트럼프는 그 얘기만 해요. 뭐냐면, 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연준 때문이다. 뭐, 민주당 때문이다. 가짜뉴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10%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뭔 조치가 나올 거냐? 뭐 이런.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야간 선물이 하하가로 끝났어.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10% 했으니까 좀더 밀린다고, 어제 뭐3% 감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좀더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공포 심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동결할 거는 시장 예상 사항이었어요. 그다음에 TLTRO 확대도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합되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도 금리 인하까지도 복합적인 패키지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부담.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ECB가 유동성 공급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오늘 장중에 발표됐던 미 증시 장중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레포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가연동국채까지도 매입을 했어요. 이거는 장기물 매입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번에 그 뭐냐 FOMC 때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0bp 인하는 당연한 거고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한번더 75bp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향 조정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QE까지도 단행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많이 그 30불까지 빠져 있어서 그미 에너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쉘 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공포로 인해서 하락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공포가 일정 정도 완화되면, 그동안 이제 숨겨져 있었던, 그리고 반영이 안 됐던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점은 당장 오늘 뭐 낙폭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오늘 정도로 해서 하향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전히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도 뭐 변동성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 부르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미증시가 그때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때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뭐 오늘 오전에 큰 폭의 하락은 뭐 불가피하겠지만, 이후의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반도체 업종들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고점 대비 빠진 걸 계산해보면 너무 과하게 빠진 것도 좀 있고요. 또 한편 그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뭐 밖으로 안 돌아다니니까 서버 쪽 DRAM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대한 수요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집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답답한 게 남유럽 사태, 그다음에 미국 휴다체, 하이힐드 채권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적절히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의 그 트리거는 결국은 이제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거는 연준일 거고, 그때 1987년도 그때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그린스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10월 19일 이후에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15% 정도 올라요. 네, 그런 모습.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올라갔고요. 다른 아시아 쪽은 계속 밀렸죠.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죠. 문제는 이제 가장 우려했던 저기 그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거보다 더 나쁜 저기 이야기가 나올 게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있죠. 여전히. 뭐가 있나요? 뭐 유럽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데 유럽과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어차피 지금 뭐 저기 그 교역을 막은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역,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역을 막은 건지 어떤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악재가 그게 달아 있으면 시장은 또 그 자율적인 리듬에 의해서 뭔가 지금 이제 그 자율 반등을 하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 흐름을. 근데 그건 희망이고요. 희망은 희망에 의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나온 효과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매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깝깝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수준 자체가 우리 뭐 바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뭐 PER이고 PBR이고 뭐 이거 막 하면서 지금이 IMF 때하고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은 할 수는 있겠지만 공포감이 거기에 닿을 때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연준의 QE 그거 하나하고 코로나 이슈가 좀 완화되는. 또 한 가지 또 호재성 재료가 또 뭐가 있었냐면 장중에 그 미국 보건당국이 그동안 이제 동물 쪽 실험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 임상에 들어간다. 그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코로나? 그게 이제 2주 안에 그게 들어가고 2개월 안에
약품이 결과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잘 나오면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발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아직까지 1분기인데 연말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